내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시작. 야당을 봐도 여당을 봐도 시민단체를 봐도 누구를 봐도 한국의 기독교 교계를 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강원운동 안 했으면 정권교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3년 동안 울부짖는 것을 보시고 특별히 첫 번째는 한국교회 회개하는 것을 내 기회를 주게 하고 5년을 연장시켰는데 두 번째는 누구냐?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안보단체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5년을. 근데 이미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일도 못해요. 식물 대통령이에요. 왜? 저쪽이 180석을 가지고 있거든. 국회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48% 대통령 만들어줬으면 우리 원대로 해야지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일, 국제 외교 관계 일은 이승만 박정희 이후에 최고의 일을 해내는데 국내 일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이 마비됐어요. 왜? 180석을 가지고 발목을 딱 착구를 채워놨기 때문에 180석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밖에 없어요.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그러면 걔들이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해서 강원광장으로 민노총, 정교조 전체가 다 뛰어나와서 3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연방제로 서약을 하고 왔는데 바로 그냥 한나라로 가면 되지 이걸 막을 세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윤석열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언제냐? 올해 6월 1일부터입니다. 6월 1일. 그래서 우리가 자유우파가 200석을 해야 된다는 200석.